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라포엠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안녕하세요. 플로의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온 라포엠의 맏형 테너 유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막내 테너 박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섹시가이 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 테마는 라포엠의 오 홀리 윈터 플리고요. 바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가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응? 그럼 뭐죠? 저희 네 사람의 최애 취향 TMI를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아, 아. 자, 그럼 저희 네 사람의 취향을 플로에 한번 저장해 볼까요? 네. 자, 라포엠이 좋아한대.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최애 나이트 루틴은? 집에 가면은 루틴이 일단은 씻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 머리랑 너무 이런 세팅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씻고, 씻기 전에 씻겨놔요. 요즘에는 이제 배달이 문 앞에 딱 놓고 가거든요. 오, 좋죠. 네, 그래서 놓고 가면 씻고 나와서 딱 이제 먹고 바로 자는 거죠.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그러면 배달 주문, 씻기, 네. 나와서 먹고, 네. 그러고 자고. 네, 다시 이빨 닦고 자고. 네. 민성이랑 밤새 같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었네요. 기훈 씨는 어때요? 저는 근데 이제 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많이 늦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못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일찍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식히고. 저도 이제 씻고 먹고 이제 자고. 지침. 네, 약간 이런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시켜 먹는 거보다는 제일 집에 가서 하는 밤의 루틴이 그냥 노래 영상, 음악 영상, 그 뭐냐, 맞아. 형은 진짜 음악 보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 편집하기. 그렇죠. 빼놓을 수 없지. 네, 그러다가 이제 잠을 때 자기. 밤에 쫙 올라와요. 그 맞아, 사진들이. 네, 카톡방에. 맞아요. 네, 맞아. 저는 뭐 집에 들어가면 저도 똑같이 씻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정리를 못 하고 나오기 때문에 옷 정리 딱 하고. 바로 취침을 하죠, 요즘은. 다이어트 관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애 힐링템이 있다면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오늘 가져왔어요, 심지어. 뭐죠? 여기 제가 숨겨놨어요. 와~ 세트인 줄 알았어요. 짠! 제 필름 카메라예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요즘에 거의 뭐 핸드폰보다 더 그쵸? 들고 다니는, 더 많이 손에 붙들고 있는 카메라고요. 집에 제가 카메라는 카메라가 한 8대? 9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부터 해서 다 모으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저의 최애 아이템이고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요 녀석을 제일 많이 좀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봤어요. 자주 봤죠. 그 친구. 예. 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자주 봤죠. 네. 근데 형이 저희 팀에서 이제 형이 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엄청 많이 사진을 담아줘서 저희는 맨날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찍어줄까 지금 벌써? 자자, 하나, 둘, 셋. 다음 기훈이 힐링템은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립밤. 맞아. 네, 저는 립밤을 하루 종일 들고 있더라고요. 네, 입술이 조금만 건조하거나 그럼 제가 못 참아서 제가 딱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딱 계속 안 발라주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심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촉촉하시네요. 저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저는 항상 커피를 들고 다니죠. 저는 항상 제주에 커피가 있고 커피를 되게 안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를 되게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커피를 한 3초 만에 다 마셔요. 맞아요. 이걸 그냥 맞아. 전 받으면 커피를 바로 다 마셔요. 받으면은 뭐 언제 시켰냐는 갑자기 보면은 없어요. 얘가. 맞아. 보면 혼자 영하 20도에도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도 정말 뜨거운데 다 마시다가 입천장에 홀락 탄 적도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유 있는 커피 생활을 즐기지 못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 민성이 얘기해주세요. 제 힐링템은 네 뭐예요? 핸드폰인가요? 제가? 네?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는 라포엠 사진입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라포엠을 보면서 네. 힐링 받고 네. 여러분들은 네. 지금 부조리를 보고 계시는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 바탕화면에 다른 게 있었는데 아니요 오늘 저희 사진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쩐지 차에서 뭐 계속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사진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라프님 사진을 보면서 하, 내가 이 팀이구나, 내가 이 팀에 사랑받고 있는 귀염둥이구나. 지금 약간 연기 톤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심이시죠? 아닙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어, 벌써 두 번째 질문이네요. 네. 나의 최애 겨울 네. 영화 드라마는 뭘까요? 와, 저는... 이거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겨울하면 항상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기훈 네, 씨는 받으실 거잖아요. 네, 저는 밥 먹습니다. 아, 그게 너무 이제 계속 겨울마다 생각나고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본인이 그 소지섭이라고 과몰입해서 이렇게 아, 한 번씩 이제 할 때가 있긴 한데. 채윤이 형은요? 저는 이터널 선샤인. 그렇지. 이 영화 좀 슬픈 영화긴 한데 그치. 영화 배경 자체가 되게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좀 오. 슬퍼요. 근데 또 아름다워요, 영화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죠. 저는 해리포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를 점점 나올 때마다 많이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만큼 많은데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도깨비. 아, 그치, 도깨비. 칼 빼주고. 아저씨 죽지 마요. 민성의 그 개인기 중에 또 김고은님. 아니요, 개인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저씨. 그럼 진짜 TMI. 네네.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자세가 어때요? 아 자세. 네. 아 집에서 볼 때. 네. 아, 그렇지. 영화관은 뭐 한정돼 있으니까. 네. 아, 집에서 볼 때는 저는 의자나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 이렇게 개고 이러고 보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형 누워서. 기현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딱 되게 왕처럼 보고 앉아서 보네. 저는 항상 쪼그려서 보는 편이죠. 아~ 저는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해서 쪼그려서. 성훈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주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맞아요. 뭐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러고 맞아요. 있고 구석에서. 전 약간 이렇게 구겨져 있을 때 몸이 좀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네. 저는 이거 이렇게 엉덩이 쭉 빼고. 나의 최애 겨울 추억은 그러면 질문 한 김에 우리 막내의 겨울 추억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딱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은 저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겨울에 스페인을 갔었거든요. 네, 스페인에 이제 제가 콩쿠르를 하러 갔었는데 바르셀로나를 갔었는데 거기 겨울은 따시더라고요. 따시더라. 겨울에 그 유럽 그 스페인의 네. 그 느낌. 자, 그리고 우리 민성이 2014년 정도에 그 저희 성악가 애들끼리 이제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겨울이어서 네. 이제 기억이 딱 남는다. 네. 그때 추억이 되게 좋았나 보다. 네, 네. 아까 전에 라포엠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네. 아, 가셨구나. 아, 오늘 실패. 아, 오늘 그거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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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잊고 있었어. 네. 형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라포엠과 함께 아, 그거 제 거. 첫 겨울. 첫 겨울이 가장 생각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또 네. 우리 라포엠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스포 한번 해 주세요. 저희 라포엠이 또 게임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좀 거기에 강자를 또 가리지 않을까 그날. 아, 노래는 일단 당연히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았던 뭐 캐롤 곡이 당연히 있고요. 저희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날 오시면 모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저희가 골라온 최애곡. 라포엠의 오홀리 윈터 플리를 만들 건데요. 네. 여기 보면 제보 카드가 하나씩 있어요. 네네. 하나씩 카드를 들면 누가 골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그 곡은 접니다. 성훈이야. 네. 아 그래. 그렇군요. 네. 선곡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분들의 곡을 제가 원래부터 정말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끝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난 뒤 들어갔을 때도.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위로받고 그래 나 오늘 되게 수고했어 나를 토닥일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고 이게 연말이 되면 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지 나도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곡을 하나 골랐죠. 그러면은 수고했어 오 노래 들으지 아무도 너의 품에 관심 없대도 좋아하나 해놓고 가사를 몰라요 지금. 늘 가사를 잘 모르겠네. 수고했어 오늘도 자 뭐예요?
이정님의 걱정 말아요. 아~ 이정님 버전이죠. 네, 요 노래인데 이거는 성공 누가 했을까요? 네, 접니다. 네, 우리 막내가 했을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이 노래를 작년에 우리 또 라프엠이 불렀었거든요. 아, 불렀었죠. 네, 그때 네. 이제 이 맘때쯤 불렀었고 연말을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위로와 또 새해에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빅스 이석훈 서인국 성시경 박효신님의 크리스마스니까. 오, 근데 오. 확실히 겨울 하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겨울 또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누구 선곡이에요? 이거는 뻔합니다. 네. 누구예요? 또 민성이죠. 민성 형이죠. 민성이가 약간 요때 나왔던 이런 노래들을 되게 네,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네. 뭐 학창 시절이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때 이 겨울에 나온 거거든요. 제 학창 시절 겨울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억들이 다 떠올라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곡은 성시경님의 희재. 형 이거 무슨 이유예요? 그쵸, 이거 딱 봐도 제 선곡이죠. 네. 이거 이 곡은 제가 국화꽃 향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OST 곡인데 이 네. 곡이 일단 멜로디도 너무 좋고 배경 자체가 겨울이어서 제가 겨울만 되면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럼 지금 겨울이니까 한 소절만 해주세요.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싶다 했었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역시. 자, 그러면 저희 라포엠의 네. 최애 플레이리스트는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뭐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라포엠 픽 라포엠 플리 만들러 다시 올 거니까요. 플로에서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라포엠이었습니다.이었는데 저는 채훈이었고요. 저는 성훈이었고요. 저는 민성입니다. 저는 박균입니다. 그럼 다 같이 안녕.